진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어, 궁금한데? 아니, 우리가 어릴 때 무릎 아플 때 막, 아이고, 도가니야, 아이고, 도가니야, 막 이러잖아요. 맞추면서. 그게 그 도가니가 그 소의 무릎 아닙니까? 네. 네. 근데 실제로 사람 무릎에 있는 연고라고 성분이 비슷해서 이거 먹으면 좋다고 들었었는데.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. 빨리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빨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요. 네. 관절 건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퀴즈. 도가니탕 연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. 도움이 된다는 O, 도움이 안 된다는 X를 들었어요. 자, 일단 뭐 답을 먼저 듭시다. 네. 설정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수석준 아나운서랑 알베르토 씨는 O를 드셨고요. 네. 저랑 원미연 씨는 X를 들었는데 지금 최재혁 선생님께서 X를 드셨어요. 근데 네. 지금 송종아 선생님의 미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. 내가 또 교육을 좀 시켰다 이런 네. 느낌이어서 제가 좀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. 네.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. 선조들이 다 먹어보고 도움이 돼서 이렇게 도가니탕이 좋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돌아왔지만 갑자기 선생님 오를 이렇게 X를 맞구나. 정혜가 선생님 나오셨잖아요. 네.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잖아요. 도가니탕 관절에 좋은 게 그럼, 그럼.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먹을 때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뼈가 약하면 칼슘 먹어야죠. 그렇죠. 도가니가 약하면 도가니를 먹어야 됩니다. 그 도가니 많이 먹을 때 콜라겐으로 먹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근데 그 콜라겐이 흡수가 잘 안 된다. 근데 이거 막 관절 건강이랑 뭐 연골 이런 거 생각하면 흡수 안 돼서 먹어서 뭐 하나.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냥 X를 들었거든요. 자, 뭐 정답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. 정답은 네. 쓰일까요? 아이, 진짜 드시네. 네 분께서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. 네. 오! 정답은 바로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잖아요. 도가니탕 관절에 좋은 게 뼈가 약하면 칼슘 먹어야죠.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. 콜라겐이 흡수가 잘 안 된다. 흡수 안 돼서 먹어서 뭐 하나. 정답은 바로 X입니다. 예! 도가니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물의 무릎 연골을 뜻하게 되는데요. 도가니탕에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투명한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죠. 다만 도가니탕의 콜라겐은 소화가 될 때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흡수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릎 연골에 도움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. 아, 그럼 도가니탕이 뭐 크게 몸에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해가 되는 것도 없는 거죠? 도가니탕이 오히려 관절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왜? 사고를 우려낼 때 뼛속에 있는 인성분이 국물 속으로 녹아들어가는데 체내의 인동도가 너무 과다하게 높아지면 반대로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뼈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식품이 하나의 성분만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